오늘은 여호수아서 12장 전장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전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같이 차근차근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녀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미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 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휘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랄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담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브론 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나악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앗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취한 땅과 그 땅을 다스렸던 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땅과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들 바로 가나안의 이와 같이 하나는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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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왕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지역지역으로 나뉘어서 그들 중에 왕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있고 그 땅을 지배하는 권세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족속이 여럿으로 나뉘어져서 칠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이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기로 한 땅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기업 땅,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땅은 곧 우리가 그 땅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실제로 저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지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에게 있었던 일곱 족속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은 함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함과 셈과 야벳.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은 족속이 됩니다. 함의 족속은 저주를 받은 족속이고 그 함의 족속들은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함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함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도록 하신 이유, 이것은 실제 육체적인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노아의 아들 중에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 족속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신약에 와서 영적인 우리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관계성으로 이것을 살펴본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고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일으킨 자가 노아입니다. 물의 심판, 사람들이 번성함에 따라서 사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폐악해져서 죄가 관영할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심판을 받고 노아의 여덟 가족과 그 외의 짐승들이 다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아라랏 산에 머물면서 바깥으로 이제 노임을 받고 나왔을 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이 땅에 사람들을 번성케 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그냥 있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AD가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날 시작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말하면 그 새로운 날의 시작이 노아를 통해서 민족이 번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되어지는 이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족속들이 함의 족속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이거를 아담하고 비유를 한다면, 아담의 족속으로 나온 우리 심령들이 함의 족속들이 그 가운데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갚아준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새 사람으로 되어져서 새 나라가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노아의 방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함 자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족속 중에 함 족속 같은 가나안 족속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왔지만 우리 심령은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심령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그 가득한 죄악의 심령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함의 자손들을 다 몰아내고 다 진멸해야만 되어진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땅, 그리고 이것을 기업으로 우리 몸으로 다 비유를 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인 이곳에 죄성으로 가득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진군이 이루어진다. 그 이스라엘의 진군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진군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의 비유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골로새서 1장 16절을 찾아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모든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정도가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저 하늘나라도 짓고 보이지 아니하는 왕권도 천사들의 어떤 권세들도 사단이 가진 그 권세도 다 예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는 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거예요.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둘씩 비교가 되어져 있어요. 비교가 되어져 있으면서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이 보이는 세계의 비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교를 나타내요. 자, 이 보이는 세계에 낮이 있고 밤이 있죠. 해가 있고 달이 있죠. 보이는 세계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다라는 거. 물도 단물이 있고 쓴물이 있다는 거. 사람의 사는 것에도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비교되어지면서 두 가지가 계속 서로 말하고 있는, 서로 대적되어지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머리도, 내가 머리를 누구로 모시고 있느냐. 한 남편을 섬기고 있으면 정결한 아내의 자리에 있지만 다른 남자를 섬기면 간음한 여인으로 음녀가 되어지는 것. 이렇게 모든 것을 둘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즉 하나님과 다른 신의 존재를 비교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주예요. 나를 창조하신 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이름을 짓게 하고 너는 이것을 다스리라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으로서, 아담의 아버지로서, 아담의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담을 속이고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지게 한 것이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온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한 것처럼 아담은 사단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지음을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지 않냐고 주인이, 다른 주인이 되어져서 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내 머리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나라는 육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 마음이 따라서 행하고 육체도 그것을 따라서 행합니다. 죄의 마음, 죄의 사람, 죄의 속성, 이것은 바로 이 함의 족속, 일곱 족속, 바로 저주받은 것이다. 이 저주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죄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죄 속성인 가나안 7족은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제거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거되어지는 건 바로 나를 믿게 만들어주신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요단강 동편의 땅과 요단강 서편의 땅이 있어서요. 자, 이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요단강 동편의 땅과 요단강 서편의 땅이 무엇을 차이를 주고 있냐면, 여호수아 앞에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동편은 우리의 보이는 육체를 말하고 서편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는 영혼을 말한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도 지배를 하고 있고 보이는 육체도 지배를 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육체는 우리가 참 쉽게 무너뜨린 것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서편에 있는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때 이 동편에 있는 땅도 다 이스라엘 땅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동편에 있는 땅을 주되 그 동편의 땅을 가지려면 반드시 서편에 있는 땅을 다 얻은 다음에 그 형제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취한 후에 너희가 돌아와서 동편의 땅을 취하라 라는 말씀은 곧 우리가 이 육체의 유익을 얻고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평안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심령이 괴롭고 심령이 평안이 없으면 육체가 아무리 유익을 얻는 것 같아도 평안이 없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랄지도 심령이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이 있다면, 아니 바꿔서 말해서 심령에 귀신이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래와 같은 집, 화려한 부귀 영화가 있어도 내 심령 안에 악한 영으로 가득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은 하나하나, 하나는 무슨 왕이요, 하나는 무슨 왕이요, 하나는 무슨 왕이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이름을 호명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우리의 죄성을 우리도 하나하나 집어서 생각을 하면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상처들, 그 상처는 미움, 원망, 거절감, 분노,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를 스스로 저주하는 것,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또 나는 한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나를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낮은 자존감, 잘못된 자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땅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미움은 영의 이름이에요. 그냥 내가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졌더라가 아니라 다 자기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자기의 지경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내 심령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이 중에 얘네들이 서로 화친하고 교제하는 영들이 있어요. 미움은 원망과 분노와 서로 짝이 돼서 그룹으로 화친해서 교제하고, 또 내가 어떤 거절감을 가졌다? 그런 거절감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와요.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면 만약에 성폭행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수치가 찾아와. 그 수치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원망, 미움, 분노, 자책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걸 또 찾아오냐면 음란함을 또 찾아와요. 참 싫어하는데 음란함이 찾아와. 그러면서 자학돼요.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학돼.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 안에 있는 자기 털을 잡고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2장에 그 왕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명하고 하나하나를 다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진군하며 무너뜨린 걸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왕들을 다 진멸할 때 내가 이 모든 것들 너에게 허락했다, 붙였다,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아담의 창조에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져야 될 그것들이 죄와 저주로 사망으로 지배를 받는 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마귀를 진멸하고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자 하는 이 일을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계획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속이는 것, 사단은 내 안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를 자꾸 속이고 나타내죠. 여호수아가 진군을 해서 하나하나 그 땅을 지배하면서 하나는 다나 왕이여, 하나는 무기똥왕이여,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진멸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진멸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움이 있다? 진멸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지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멸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천지를 다 지었다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에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권세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왕권도, 모든 통치권도,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있는 그 악한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 일어나고 있냐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말씀에 9장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론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아바돈이라는 뜻이 무너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먼저 오는 자를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8절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로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의 값을 요구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먼저 와서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러니까 넌 죄인인 거야,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지면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죄인이 되고 나면 그들의 장막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무조건 넌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우리 장막에 들어올 수 없어, 장막 밖에서 있어야 돼. 혈루병 여인,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우리 가운데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혈루병 여인이 가가지고 가만히 그 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혈루병이 나타나면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죄인이 어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먼저 온 것은 우리를 지적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법인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바돈이라는 의미가 멸망시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가 왕의 왕.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도둑은 사단이 바로 그 도둑질을 하는 자요, 사단이 그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의식을 가지고 죄에 무너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사단이 그들에게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그들이 죄성에 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끔 만든 나라이다는 말이죠. 그 일곱 족속은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요, 그들이 각각 이름을 가진 영들에 속해서 그 땅이 우리 심령이 미움, 원망, 수치, 좌절, 여러 가지 시기, 질투, 교만,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항상 나를 정죄하잖아요. 항상 나를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해.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뜨려요. 분리, 이것도 한 영이에요. 이런 영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 친한 꼴을 못 봐. 딱 뭐예요? 제잘제잘, 속살속살, 사람 비난해, 부정적인 말로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말, 이러한 것들은 다 분리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이것도 한 나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분리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분리의 왕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다 있지만 그 전체 왕은 누구예요? 아바돈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무너뜨려서 결국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사망의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죠. 내게 수치심이 올라와. 그럴 때 수치심은 너는 이렇게 더럽잖아 라고 말할 때 믿음은 나는 이미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 나는 다 사함받았어. 나는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야. 나는 정결함을 입을 예수의 처녀야. 여러분 처녀예요. 어떤 처녀? 정결함을 입은 처녀.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켰고 무너뜨렸고 깨끗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사단은 지금도 속이려고 하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요즘에 우울증 너무나 많아요. 왜 우울증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저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나는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서 결국은 우울증은 자폐증을 낳고 자폐증은 자살을 하게 만들어요. 생명에서부터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도둑이 하는 일이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끝은 죽음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끊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자살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왕들이 일어나는데 이 왕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백마를 탄 우리 주 왕자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거기에 만왕의 왕, 만군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피 묻은 옷을 입으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왕이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 벌써 앞서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군병으로서 용사로서 가면서 주님이 이기고 이긴 것을 나아가는데 악한 영들은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탁 무리를 가져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무슨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위에 영들의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 아무리 싸움이 일어나도 누가 이기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대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은 회복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의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고 얼마만한 상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것이 숫자가 아무리 많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왕이 죽고 무슨 왕이 죽고 무슨 왕이 죽고 한 것처럼 이 모든 왕을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얘기한 것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수치의 영이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군하면서 수치, 너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분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낮은 자존감, 예수의 이름으로 낮은 자존감, 너는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가나안에 있는 땅 하나하나를 진군하면서 왕 하나를 무너뜨리고 왕 하나를 무너뜨리고 왕 하나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진군하면서 이거 하나하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통치권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할 때 그 통치는 바로 빛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심령이 빛으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가득하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대적해서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땅이 하나씩 뭐가 돼야 돼요? 침노해가지고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에서부터 침노해서 나와야 돼요. 얼로 혼으로. 내 혼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혼이 처음에는 거절감이 있어. 그 거절감을 이겨. 그리고 나면 그 거절감에 있었던 낮은 자존감 이겨. 그 거절감에 나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속고 있는 속임수 이겨. 이런 것들 제 얘기했죠. 저는 딸이기 때문에 거절받고 있다라는 거절감이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어요. 그 거절감이 나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주고 낮은 자존감을 주다 보니까 이 낮은 자존감은 세상을 살 때 항상 나 자신을 비하하다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 자기 비하가 있다 보니까 자살의 마음이 늘 지배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늘 비관적인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가 태어났다는 비관. 나중에 발견한 건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도 얼굴도 못생겼다고 생각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내가 맨날 그러는 거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너무 못생겼다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해서 나 스스로를 내가 미워했어요. 내가 나를 미워했어요. 내가 나를 싫어했어. 난 너무너무 내가 싫은 거야. 생긴 것도 싫고 성격도 싫고 모든 게 싫다 보니까 너는 살아서 뭐 그렇게 유익할 게 있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도 못해. 누가 나를 따라와서 내가 좋다고 만나자 그러면 의심해. 진짜가 아닌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를 봐서 나를 좋아해? 어디를 봐서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는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눈을 갖는 거죠. 의심의 눈. 이 거절감 하나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증세가 오냐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지지 아니하려는 완벽주의가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모양을 내는 거예요. 바깥 아웃사이드의 모양을 내는 거에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싶으니까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옷을 입는데 한 시간씩 걸렸어. 어떡하지든 다른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괜찮게 보여야 하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표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나를 나타냈다가 저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 봐 절대 나를 표출 안 해. 그리고 상대한테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나는 다 가려요. 내 속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아무리 속상하니까 아무리 화가 나니까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거 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을 누구에게 털어놓는 거를 잘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면서 성격도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제일 먼저 못 믿어지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제일 안 믿어져.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믿지 못하니까 누가 날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고 아버지가 날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한테 두려워서 잘 믿으려고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지고 정말 그 사랑을 알아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속동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게 되니까 믿음으로 하나씩을 무너뜨리면서 내 안에 찾아온 것은 나를 사랑하는 눈이 바뀐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심령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감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지금은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예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늘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이란다. 너는 내 기쁨이란다.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울은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 내가 주님의 사랑이래.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내 기쁨이래. 어떻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될까? 그러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를 너는 참 존귀한 자야. 너는 정말 사랑받는 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잘못된 왜곡된 인포메이션들을 준 이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나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하나 진군해서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믿어지세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 다 믿어지시면 이제부터 그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혹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말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결된 자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받았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올무로 묶으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세요. 그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내 안에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전쟁. 이 전쟁이 다 하나하나 완전히 이긴 것을 여호수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무엇으로 말미암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 안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하나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이루셨어요. 이루실 것이다예요.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그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러분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심령의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고 내 믿음이 내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되어지셔야 해요. 주님 안에서 내 심령이 기쁨과 평강으로 지배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명령해서 다 쫓아내요. 부정적인 모든 것,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쫓아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있는 상처들 다 싸워 이겨야 돼요. 이것은 의식에 있는 기억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는 의식으로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만 기억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또 있죠. 그것이 뭐예요? 잠재의식. 그러면 그 잠재의식 또 다른 더 깊이 들어가면 무의식. 이건 우리가 몰라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냐? 기도 중에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의식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기도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떠올려주세요. 그러면 떠올려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명령하고 그리고 선포하지만 잠재의식이나 무의 속에 있는 건 모르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 내 의식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어떤 성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때마다 그것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기억하게 해줘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지. 꼭 누가 있어야 돼요. 혼자 못 있어요. 혼자 어디 가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고 혼자 못 가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혼자 못 있어요? 왜 이렇게 외로움을 타고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꼭 친구가 있어야 되는지,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너무나 외롭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위에 없어. 아무도 놀아주는 이 같고 혼자서 부득거리 막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게 나야.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겨우 앉아있는 아이니까 우리 엄마가 저쪽에서 일을 하면서 나를 혼자 이렇게 내버려두고 엄마는 일하기에 바쁜 거예요. 시집살이 하니까. 근데 나는 너무 혼자 외로운 거야.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이 아이가 너무 외로워요. 주님, 이 아이를, 이 외로움이 여기서부터 왔군요.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 달라 이런 거는. 순간에 장면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무릎에다 딱 앉혀놓고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같이 예수님하고 노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거. 기억나니까 그것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이 와서 너하고 놀아주니까 너는 너무 좋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지. 너는 이렇게 외롭지 않아. 이제 예수님은 늘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전혀 외롭지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외로워하지 마. 쓸쓸하지도 말아. 혼자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그러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도 외롭지 않고 혼자서 잘 다니잖아요. 이러한 작은 하나의 사건은 우리 어린아이의 심령에 상처를 주고 그 어린아이의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성격을 만들어내고 어떤 나 스스로도 이해해야 되지 않냐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 속에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셨죠? 이거 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그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걸 대적할 때 깨끗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 나라에 뭐가 이제는 자리 잡아요?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자리 잡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심령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심령 천국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왕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는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과 서편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었던 하나하나 왕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지배하는 권세와 지배하는 왕권들이 있음을, 통치권이 있음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움의 영은 미움의 통치권으로 내 안에 미움을, 또 교만의 영은 그 통치권으로 교만을, 좌절의 영은 그 좌절의 통치권으로 좌절함을, 낮은 자존감은 낮은 자존감을, 원망은 원망을,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직군하며 다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쫓아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구합니다. 의식 속에, 기억 속에 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시고 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기도로 주 앞에 구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능히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주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 그래서 모든 언행 심사가 주의 것으로 사는 자요, 그래서 말에나 행함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진군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피 묻은 옷을 입으셨고 우리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앞서 싸우시니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 모든 것들을 싸워 능히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세워서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혼 몸으로 온전히 보존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신령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